꿀꿀아, 뭔 소리예요? 잘 있었어? 네. 재밌었어? 하고 나서? 야, 너 미워. 미워하세요. 진짜 미워해도 돼? 아니요. 엄청 괴롭히고 막 그래야 돼? 미워서? 아니요.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좋지? 아니요. 안 좋아? 네. 왜? 애들 좋지 않아? 딱히. 너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지? 왕따를 칠까요? 어? 왕따 할까요, 오늘부터? 그거는 네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요. 친구들이 정하는 거잖아. 해달라 할게요. 왜요? 이거부터 아니야? 나한테 보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거 살림 들었나? 응. 너 7장 보냈잖아. 이거 아니야, 질문? 맞아요. 맞지? 자, 잠깐만. 삼각형 ABC의 넓이랑 DEF의 넓이가 같다 그랬는데,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ABC 넓이 구해볼까요? 12 곱하기 그러니까 숫자로 불러줄까? 숫자요? 응. 12. 12가 몇이야? 12. 아, 12. 곱하기 10. 10. 나누기. 나누기 2.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얘는 60이 된것 같아. 2랑 10이랑 까서. 네. 이건 할줄 알지, 이제? 당연하죠. 분수 곱셈 할수 있지? 할수 있어요. 삼각형 DEF, 자, 잠깐만.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네. 그러면, 직선 EF와, 직선 EF와, 뒤까지의 거리, 요게 높이라고 친다면, 높이를 보통 h라고 쓰니까, 높이 h라고 친다면, 얘를 밑변이라 삼아야 돼? 네. 그러니까 밑변이 EF였고요. 높이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D와 EF 사이의 거리, 즉 H야. 즉 네. 2분의 1 곱하기 EF가 15였고 곱하기 H를 했는데 그게 6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15랑 60이라 까면 몇 남아? 4. 남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 그래서 H는 몇이 돼? 20. 어? 2. 2랑 그러니까 몇이야? 그래서 2분의 1. 너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게. 2 아니에요? 자, 2분의 지금 남은 게 2분의 1 곱하기 H가 4잖아. 8. H는 8이지. 왜 7이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왔을 걸요, 아마 그때. 막 풀었구만. 7은 전혀 관련 아니 없는 숫자인데. 있네요. 응? 아니에요. 너 이거 분수 곱셈 할줄 알지? 곱셈 나눗셈 할줄 알지? 넘기는 거 알지?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잘 알아요. 쌤, 진도 나갈 거예요? 이거 질문 받고 진도도 나가야죠? 왜요? 왜? 아니, 나 미쳤는데. 뭐라고 그랬어? 빨리 다시 나가고 말해봐. 싶어요.
맨날 진도 나가면 머릿속에 맨날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더 많이 줄까? 아니요. 그럼 뭐 하게? 논다는 거 아니야? 문제도 안 풀어, 진도도 안 나가, 그럼 놀겠다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했는데도 이거 놀라고 아주 그냥 웬수 이거 진짜. 쌤, 응? 저 내일 생일인데요. 숙제 주지 마세요. 너 내일 생일이야? 네, 숙제 주지 마세요. 선물로 숙제 줄게. 아이, 쌤. 선물로 숙제 이만큼 줄게. 아니요, 그런 숙제 필요 없어요. 아니야, 숙제 내가 없는 게 필요해요, 저는. 알겠어. 숙제 많이 줄게. 쌤, 믿고 있을게요. 오, 믿어도 돼. 아니, 그 믿음 말고요. 아싸. 아, 저 나갈래요, 이쯤. 뭐라 그랬어? 아니, 숙제 조금 내달라고. 자, AOC랑 COB가 2대 3이래요. 네. 그러니까 요 각이 뭐 예를 들어 2별이었으면 COB 요 각은 총 3별이래요, 그죠? 그러면 총몇 별이? 5별이 지금 요 각이 전체 몇 도야? 180도. 그래, 5별이 180도야. 맞지? 그러니까 별은 몇이야? 180을 5로 나누면? 그러게요, 잠시만요. 안 되는데요. 180을 5로 못 나누는 거야? 네. 아니, 잠시만요. 맙소사다. 아이고야. 안 돼요. 어? 안 180을 빨리 돼요. 5로 나눠. 빨리 연필이랑 종이 써. 써도 쓰고 있고 써도 안 되는 거야. 안 나와요. 아니야, 빨리 해봐. 180 나누기 5 빨리 해. 아니, 이거는 뭐라고? 초등학교 문제잖아. 초등학교 나눗셈. 전 글렀어요. 이제 초졸도 아니야? 너는 거의 미취학 아동이야? 정말. 어? 아, 아니. 180 나누기 5. 이 그니깐요. 180 나누기 5. 몇 들어가? 1. 어? 아, 3. 그래. 그럼 몇이야? 150. 15. 여기 또몇 남아? 30. 아, 또. 36. 진정 정령 안된 거야? 맙소사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가 72도고, 여기가 몇이란 건 알겠어. 108도라는 건 알았어. 근데 두 번째, AOD. 이 각도가. COD의 몇 배래? 다섯 배래. 이게 세모였으면 여기는 COD가 여기가 AOD가 OCOD라고 했으니까 이게 오세모야. 네. 맞지? 네. 맞아? 그러면 세모랑 72도랑 더한 게얘 더하기 얘를 한게 오세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세모가 뭐가 돼? 72도야. 그럼 세모는 몇이야? 또 나눠. 72를 4로 나눠. 13. 잠시만 해볼게요. 아, 18. 욕하는 거야? 18.
18. 여기에 18도야. 그리고 BOD는 요각도는 90. 6DO이래. 잠깐만. 여기가 90도야, 그치? 네. BOD가 90도인데, 그지? 그럼 DOE는 몇 도라는 거야? DOE는 잠시만요. 15도. 그치, 15도야, 그치? 여기가 15도야, 그치? 그럼 COE니까, 요각도니까, 18도, 15도, 33도 나왔죠. 그지? 할수 있지? 네. 이걸 못하는 건 지금 곱셈 나눗셈이 안 되는 거지? 네, 아닌데요.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봐. AOC 대 DOB가 1대 4였다는 건 이게 별이었으면 이건 사별이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이게 평각인 걸 이용할 거예요. 별 더하기 100도 더하기 사별이 180도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우별이 80도고 별은 16도가 된 거죠. 80, 네. 나누면, 그죠? 그럼 네. 4별이니까 몇이야? 4. 4별. 16. 별이 16도잖아, 이 자식아! 64. 정신 안 차려? 김나영, 너 지금 아니,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너 딴짓하고 있지 않아? 4 별이어서 16이어서 나눠서 4 됐는데. 왜 나누냐고? 별이 16이고 4별을 묻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안 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허용치 않아. 그거 아주 나쁜 거야. 그러므로 숙제 조금만. 응? 네? 자, 얘는. AB는. 분수 싫어. 응? 분수 싫어요. 분수가 싫으면 이렇게 바꿔. 얘가 싫은 거잖아, 분모 3이. 네. 그럼 3배를 해요. 3AB가 AC였단 얘기야, 그치? 네. AB가 별이었으면 이 길이가, AC가 3별이니까 이 길이가 2별이야, 그치?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이번엔 네가 또 분수 싫어하니까 얘가 2가 마음에 안 드니까 2배를 해요. ED2는 CD잖아, 그러면. 네. 이게 세모였으면 여기는 이 세모야, 그지? 네. 그럼 이게 총 3세모고. 그럼 BD는 2별 더하기 2세모야, 그죠? 네. AE는 몇인데? 3별 더하기 3세모인데, 그지? 맞아? Mm. 네. CD는 AE의 몇 배인가라고 물으면, 너 예를 들어, 5, 그러니까, 6은 3의 몇 배야? 두 배가 아니라 2분의 1배, 3분의 2배. 6은 3의 몇 배야? 3, 그러니까 이게 3에다가 몇을 곱해야 6이 하잖아. 잠시만요. 18분의 1. 어떻게 그런 게 나온 거야? 아니, 3에다가 몇을 곱해야 6이냐고? 2. 그래, 두 배잖아. 아. 이거잖아.
근데 이걸 바꾸면 얘는 이 네모는 얘로 나눠서 3분의 6 아니야? 그렇네요. 그렇지. 너한번 더. 12는 4의 몇 배야? 4분의 10. 4분의 12배 옳지. 그러니까 몇 배? 3배. 3배. 맞아? 그러니까 자, 지금 별은 세모의 몇 배야라고 너한테 물으면 빨리 세모분의 별배라고 얘기를 할거 아니야? 네. 이거 됐어? 그럼 봐봐. BD는 얘몇 배야라고 얘기하는 건 A2분의 BD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 갔어? 아, 그럼 얘도 분수네. 그치. 이렇게 됐지. 네. 그러면 자, 이거 3으로 묶으면 별 더하기 세모고, 얘도 별 더하기 세모, 이거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까도 돼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배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죠. 3분의 2배랑 그냥 3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떻게 3이랑 3분의 2가 같아? 아니, 그냥 얼마나 차이 나는지 물어본 거예요. 많이 차이, 몰라, 차이 나. 알았어요. 조금. 응? 네, 조금만. 이건 두개 틀렸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응?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두개 틀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나연아, 문제는 네가 열심히 안한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열심히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요. 왜 배터리가 없다 그러냐? 그럼 이제 뭐몇시 끝나요? 8시? 잠깐만. 들려? 네. 이게 뭔가? 이게 왼쪽이 문제인가 본데? 들려? 네. 자,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E의 4점 ABCD가 있는데요.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 직선은 여기, 그러니까 얘네 둘다 직선이잖아. 네. 직선은 쭉 이어지는 거니까 이네개 중에 뭘 잡아도 다 똑같지. 그치? A, 이렇게 AC를 잡나, BD를 잡나, AD를 잡나, BC를 잡나 다 똑같잖아. 네. 그치? 직선들은 다 똑같아요. 지금 다를 여지가 있는 건 선분 또는 반직선일 거야. 그치? 자. 반직선 BA는 B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향해가는 얘고요. 반직선 BC는 B에서 출발해서 C 쪽으로 향해가는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얘는? 네. 반직선 알아, 몰라? 알아요. 반. 근데 이게 쉬운 걸 지금 틀리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없어. 안 돼, 안 돼. 있어요. 자, 반직선 DA도 얘고요. 반직선 DC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한쪽 방향으로 네. 끊임없이 가니까, 그지? 얘도 맞는 얘기죠. 맞나? 네. 3분 두 개가 자리 바꿔도 AC나 CA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
그죠? 오케이? 원래 쉬웠는데 손이 삐끗해서 2번으로 넘어갔네. 어떻게 2번에서 3번에서 2번으로 삐끗해? 위아래면 몰라도 대각선이잖아. 다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어요. 스킬 조금 내면 열심히 해볼 생각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문제씩 조금이다, 그지? 진짜 조금인데. 아, 설마 블랙라벨 이런 건 아니죠? 아니, 하루에 10문제 해서 아, 이제 잠깐만요. 근데 저희가 화요일날 잠깐만. 70문제. 아니. 하루에 한 문제. 7문제 어때요? 야, 반직선 AB가 예지. 네. 반직선 AB랑 같아지는 아니, 게 그거 너무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 보는. 반직선 헷갈려. AC 아니야?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 그러니까 반직선 AB와 같다는 게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이고, 그쵸? 지금 그림상으로 오른쪽 방향인 반직선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너무 쉽게 A, AC 아니야? AB. 아니, 직선 AB는 양방향이니까 안 되지. 그럼 문제가 직선이었으면. 직선이었으면 되겠죠. 근데 반직선이잖아. 아, 너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확실히 아니, 알아? 아, 헷갈려요, 엄청. 그러니까 일단 직선이냐 반직선이냐 선분이냐부터 분리해야지. 직선이랑 반직선이랑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 직선은 양방향이고 반직선은 한 방향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은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네. 렌즈야. 선분도 왼수 아닌데. 마찬가지고. 왼수 아닌데. 왼수 맞는데 말도 짠. 안 듣고 맨날 놀고 아니, 노는 거는 노래방만 가고 노래방은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예요, 수업. 어? 스트레스가 뭘 맨날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도 않으면서 아니, 근데 그거 못 구하겠어요. 어? 이거? 이거? B랑 C만 알려주면 가능하지. 아, 내 점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랬잖아. 부활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나타내라니까요. 그럼 뭐그 B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그러면 왜? Y는 뭐라고 삼는데? DCB. 그래. 아니,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노래는 뭘 이해가 잘 돼. 나타내라는지 몰라. 노래는 이해가 잘 되고. 아니요. 사연 언니도 노래 잘 불러? 다못 부르는데. 너 맨날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잖아. 아, 그건 진짜 잘 부르긴 했는데. 인스타에. 자, 직선끼리는 다 똑같죠? 이 위에 네점 중에서 어느 두 점을 잡든 네. 더 이상 직선 없으니까 닫을게요. 반직선 중에 같은 거 BC랑 같은 게 BC 시작점이 같은 게 없으니까 없어 그죠? 네. 근데 시작점 두개 같으면서 방향도 같으니까 너네 둘은 돼요. DB랑 아. 그지? DC는 같아요, 그죠? 반직선 DB와 반직선 DC는. 그리고 선분끼리는 순서 바꿔도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알겠어요? 알았어요. 몇번 하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안긴게 어디예요?
그치. 앞으로 틀리면 안 되겠다, 그치? 아, 좀 지금 확실하게 당연하죠? 알았으니까. 당연하지? 이러면 질문 끝인가? 아쉬워요. 질문도 없나? 괜찮나? 그 진도만 안 나가면 오늘은 지금도 안 나오면 지금 뭐할게뭐 있어? 그러게요. 김나은 씨. 아니요. 왜 3시간이에요, 쌤? 어? 근데 왜 3시간이에요? 너 이제 곧 있으면 중2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 엄마님. 저 뭐냐, 잠깐 이거 문제풀이 했으니까 껐다가 다시 진도 수업 이어 나갈 거예요. 한 5분 있다 바로 켤게, 알겠지?